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입니다. 손 한번 잡아보시죠. 예, 저기 요즘 뭐 갑자기 진주 어려운 사태라는 문제가 터져가지고 뭐 굉장히 시끄럽던데요. 예. 이게 지방자치의 문제, 뭐 경남도의 문제에서 이제 전국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용익 의원은 또 단식 농성까지 하시고 예.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터져서 예. 이게 어떻게 돼서 이 사태가 이렇게 됐는지 한번 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뭐 진주 어려운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나라의 34개 지방공사 의료원들이 이제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아, 진주 의료원과 같은 지위를 예. 가진 34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네. 네, 대부분이 사실은 한 7개만 빼고 적자 상태입니다. 아. 예. 그런데 이번에 홍준표 지사께서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아마 처음으로 하는 큰 정책적인 사안 같은데 적자인 진주 의료원 대상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 하면서 지난 2월 26일 날 이제 진주 의료원 폐업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3월 30일까지 휴업 예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4월 달 들어와서 정식으로 휴업을 한 달 동안 진행하고 예.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휴업을 하고 나면 이제 일정 기간 한 달 정도 지금 휴업 선고를 했는데요. 이후에는 폐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그동안 있던 환자들은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죽어도 나는 진주의료원에 있겠다 하면서 안 나가신 분들 계시고 또 이게 단순하게 진주의료원 한 군데의 사태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34개 지방공사 의료원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진주의료원이 폐업되면 나머지 의료원들도 도미노로 폐업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가지고 아주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홍 지사께서는 30여 가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적자가 계속 나고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리고 노조 강성 노조가 계속해서 홍 지사님 말에 따르면 이 병원 경영을 저 왜곡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제도를 그 고쳐야 된다라는 이 아주 저 옛날 모래시계 검사 같은 이 정의감으로 폐업을 그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습니까? 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홍준표 지사 나름대로는 이제 명분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홍준표 지사가 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조금 그 심한 말씀, 약간 뭐 뭐랄까 무슨 노조 기존 노조의 뭐 해방구라 그랬습니까? 뭐 말도 막 저 좀 막말 비슷한 말씀도 쓰고 물론 그분이 원래 좀 그런 언어가 조금 거칠긴 하신 분이지만은 그런 말까지 막 쓰시던데 그게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그 일방적으로 무조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 저 그동안 상당히 저 편탄치 않은 예. 그런 운영을 해왔던 것은 사실인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과연 기존 노조같이 우리 홍 지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저 울산에 있는 이 거대 기업들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낮은 급여 수준이죠. 그리고 사회복지도 비교도 안 되는데 과연 그런 분들을 기존 노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뭐 제가 연봉으로 한번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이게 공공의료기관들이 그 전부 다 평준화돼 있어서 네. 뭐 물론 저 어려우면 저 임금 체불도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임금을 받는 것만 또 고마워하는 그런 분들이 과연 그걸 기종 노조라 표현할 정도로 연봉 뭐 9천씩 이렇게 되는 이런 분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옳은지 그거는 근데, 저는 좀 예. 동의를 하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누가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진주 의료원이 원래 그 시내에 이 도심에 예. 있었는데 예. 어디로 옮기면서 굉장히 크게 시설을 크게 하고 해서 그때 적자가 많이 뭐 발생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렇게 큰 시설을 했는데 오히려 그 외곽지대로 옮기면서 환자들의 그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환자가 줄었다고 이래요. 예.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원인이 과연 그러면 누구한테 있느냐 예. 이걸 따져보면 사실은 홍 지사의 잘못도 아니죠. 홍 지사는 이걸 그 까발치고 터뜨린 이런 잘못이 있고 예. 그전에 김두관 지사도 사실은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으면서 방치했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예. 근본적으로 이거는 김태호 전 지사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2008년도에
시내 한가운데 있던 진주의료원을 혁신도시, 진주 혁신도시라 해가지고 공기관이 지금 이전되게 돼 있어서 완전히 들판을 그 깔아뭉개고 새로 거대한 신도시를 짓고 있는데 그쪽에 의료기관이 필요하다. 네. 이런 논리에 의해 가지고 200병상짜리를 그 325병상으로 대폭 늘려서 3병원을 지은 거죠. 그래서 지금 진주의료원 적자에 300억 가까이 된 적자 중에서 279억 원은 건설 부채입니다. 아하. 소위 말해서 진주원을 이전하면서 생긴 부채고요. 예. 또 평상시 적자가 한 14억 내지 21억 정도 나다가 최근 들어서 한 60억까지 늘어난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내 한가운데 있을 때는 접근성이 좋으니까 주민들이 자주 이용을 했는데 아직은 도시는 지어지고 있는 중이고 입주가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관도 뭐 올해 말 내년 돼야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단기 적자가 좀 많아진 상태이지 이게 무슨 저 규정노조 때문에 그랬다라든지 경영이 방만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은 좀 전혀 사실과 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김용익 의원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의료계에서 주장하시는 바는 이 홍준표 지사의 이런 뭐 그냥 폐업을 하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니다. 예. 말하자면 이걸 다른 어떤 해결책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그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새누리당 소속의 그 도지사인 이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 거기는 지방선거는 6개나 있습니다. 아, 6개나. 예. 그런데 그걸 통합해서 그 경영을 효율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도 그 도민의 1%라도 만일 이 병원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조사 결과 나오면 아 자기는 적절 감소하면서라도 운영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경남 도민들이 이 검사 출신의 지사를 맞이한 효과가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도 드는데요. 이 저 맨날 그 기소만 하고 고소만 하고 이렇게 판결만 그 내리도록 종용을 하다 보니까 딱 그 자리에서 살펴보고는 한 가지 측면에서만 기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이런 잘못이 아닌가. 적어도 도백이라면 도지사라면 저 주민들의 전체적인 상황이라든지 역사적인 연유라든지 또 향후에 그 기능이라든지 미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각도로 검토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지 저렇게 좀 다수무식하게 그 하는 것이 옳은지 어쨌든 앞으로 그분의 정치적인 발전 가능성도 이번 기회에 굉장히 좀 그 어두워지지 않나 아마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앙정부 이 말하자면 보건복지부가 해당 부서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뭡니까 이 폐업에 대해서는 그 하지 말라는 쪽으로 아마 저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새누리당도 지금 좀 그 홍주사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데는 지금 주저하고 있는 대당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예, 지금 저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진영 장관이 또 좀 황당하겠죠. 예.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뭐 같이 온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고 한데 이 그 뭐 그렇다고 대놓고 반발을 할 만큼 또 직접 개입을 할 만큼의 그런 저 두 분의 관계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방서 의료는 그 도지사의 소관이거든요. 아, 그리고 예, 평가하고 지원하는 것은 이 보건복지부 할 수 있게 돼 있지만은 폐업하고 그 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지방서 의료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도지사의 소관인데 새누리당은 일단 이게 문제가 시끄러워지니까. 그리고 국민 여론이 안 좋게 되니까 좀 곤란하다, 좀 부드럽게 해결할 수 없느냐 이런 정도 입장이고 진영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야 되고 특히나 취약계층의 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정책 이념 중에 하나인데 보편적 복지를 하더라도 맞춤형 복지, 생애 주기율 복지 이런 그 입장이 계신데 이걸 저 갑자기 없애버리겠다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그 취약계층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되니까 장관의 이 책임에서 자유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지난 주말을 계기로 그 새누리당도 이제 적극적으로 폐업을 저 처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자라고 입장으로 바뀐 것 같고요. 아, 아직 그 복지부에서는 공식 입장은 안 나왔지만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홍준표 지사의 이런 폐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공공병원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공공병원이란 게 뭐 어떤 경영을 해서 뭐 흑자를 내고 돈을 벌자는 이런 취지가 원래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어떤 개념에 비추어 볼 때는 이게 지금 폐업을 한다 이런 것은 맞지가 않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2011년에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전에는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한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병원만 공공의료였는데 네. 그 이후로는 민간기관도 의료기관도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죠. 네. 그래서 경남도에는 이미 병원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 적자가 나는 진주호련을 유지해가면서 그까지 저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그 돈으로 민간병원에 돈을 주면 훨씬 양질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그 단순한 우리 홍 지사님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또 들리는 말로는 우리 홍 지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이미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만은 경남도의 재정 적자 6,700억쯤 되죠. 예. 예, 적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임기 중에 그 반으로 줄겠다라는 그 공약을 했는데 임기가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예, 그 내년 저 6월 달에 다시 그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재선을 하려면 그 공약 일부라도 이행해야 되는데 요게 아주 그 금사라기 땅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땅값만 해도 팔으면 한 1,000억 가까이 된다. 그러면 저 6분의 1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네. 목적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제2청사 경남도의 제2청사를 이전하려고 했다가 완전히 그 경남도에서 이슈가 되었었죠. 네. 그러다가 지금 도청을 이전하기보다는 제2청사를 지어가지고 사실 동부경남 서부경남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네. 예, 진주에다가 예,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을 돈도 없고 지을 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원에다가 가마귀 방방 부숴가지고 그 제2청사로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도 있다. 뭐 이런 논리가 있는데 진주 의료원 건물을 이용하겠다. 예. 네. 그 외에도 우리 홍 지사님이 또 그 장대한 꿈을 품으시고 내가 그 조그만 이런 그 도저히 반발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반발을 무릅쓰고 올바른 길로 우리 이제 마그라이트 대처 여사같이 그렇게 해서 보수의 정신을 구현해보는 그래서 차기의 그 정치적인 행보까지를 담보하는 마치 우리 오세훈 전 시장께서 네, 네. 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자기 시장직을 걸었듯이 네. 그런 정도까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예, 이야기죠. 예, 그렇게 보면 정말 김문수 지사와 홍준표 지사 간의 그 설전이란 것도 상당히 그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예, 둘 다 뭐 차기 예. 차기 대통령 후보 또는 아니면 보수의 중심 인물이 되고 싶은 분들인데 그런 역할로서 예. 그때 두 분의 어떤 철학적인 충돌이라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 일단 두 분 사이에서 철학적 충돌은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두 분 사이에서는 그 방법론의 차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군데에서는 이 홍 지사님은 그 반대를 무릅쓰더라도 좀 강하게 그 개혁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네. 입장이시고 네. 또 정치인 출신의 그 시민운동가 출신의 노동운동 출신의 우리 그 경기지사께서는 그 그런 아픈 저 지역 주민들을 보듬고 감싸는 것이 이 도백의 역할이 아니냐라는 네. 이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아침 신문에서 이 조선일보가 특히 이 두 분을 비교하면서 스타일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건 굉장히 재미난 비교인데 왜 조선일보가 박원순 시장하고 비교는 안 했는가 이게 좀 아쉬워요. 예를 들면 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저 소위 말해서 서울의료원 네. 지방공사 의료원이 네 군데나 있습니다. 네. 예, 을 그 거꾸로 더 지원을 해가지고 네, 네. 훨씬 더 좋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네. 보호자 없는 병원을 하기 위해서 네, 네. 거기다가 대폭적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서울시립의료원은 이제 적지 않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그 삼성의료원이나 뭐 저 서울대학병원 같이 그렇게 고급 의료는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질환으로 그 아프다면 입원하고 싶은 병원 됐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 가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는 이유 때문에 주부가 또 마누라가 직장 그만두고 와서 자진심지에 갖다 놓고 병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24시간 감염 안 해도 되거든요. 네, 네. 그에 필요한 돈을 저 CS 지원해주면서 경제 성과 좋으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서울 시민들을 지금 좋아하고 거기 대기 리스트가 지금 1년을 넘게 이미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그 길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차이라면 이 박원순 시장님하고 다른 저 뭐 두 분 보시다 아니면 홍 지사님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건 또 이제 뭐 예. 여야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예. 같은 여권 내에서도 이제 또 다른 해법을 내놓는 분이 있다 뭐 이런 예. 그 같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보통 예. 다른 거는 이 저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의 입장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없는데 예.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예. 이런 것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네. 것이 앞으로 네. 국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예. 합니다. 그래요. 그 이상구 박사님이 이제 이 저기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신데요. 오늘 모신 김에 이 좀 저도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공공병원,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이 뭐 국제 비교를 하면
너무 적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공공병원이 적습니까? 예, 뭐 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예. 그 차이를 보이는데요. 아. 예를 들면 가장 자유방임적인 의료제도를 가지는 미국, 네, 미국. 일본 네. 각각 공공의료 비율이 36% 38%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럼 우리나라는? 예, 그 우리나라는 10%. 아, 그래요? 순수하게 저 직접 국가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거로만 따지면 5%. 근데 이제 병상까지 포함하면 한 10% 정도 된다고 예. 이렇게. 그럼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 공공병원들이 하는 역할을 주로 취약계층의 그 저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의 일방적인 그 공급 형태 중에 하나로서 예. 적어도 30% 이상을 공공으로 가진 이유가 민간 의료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수입이란 측면을 강조할 수 없거든요. 네, 네. 그거는 저 영리 자본이 들어가서 투자를 한 곳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물론 미국도 그 나머지 공공의료가 아닌 나머지가 전부 영리 병원이라는 건 아닙니다. 아, 영리 네. 병원은 또 그중에서 5% 10%밖에 안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나머지 병원들은 이제 비영리 병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이 민간이라 하는 것은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는 좀 입장이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네. 한 30% 정도 주면 세 개 중에 하나가 공공병원이니까 수틀면 나는 저 민간병원에서 잘 안 해주면 공공이 간다. 그리고 저 공공병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라고 하는데 왜 민간병원에서는 그 이틀에 한 번씩 오라고 하느냐. 이런 식의 비교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검사도 해주고 저검사도 해주는데 왜 여기서는 그런 걸 안 하느냐라고 이제 요구할 수도 또 있게 되고 그래서 공공의 역할이 단순하게 취약계층 진료, 의료 급여 환자라든지 또 뭐 행여 환자들 진료 이런 것만 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의료 공급의 일정 부분을 공공에서 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38%쯤 되면 뭐 굉장히 많은 그렇습니다. 차지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그 미국이나 영국을 아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공공 의료 아닌 것을 찾기가 오히려 힘들 정도죠. 아, 물론 그런 나라는 이제 말하자면 의료 제도 자체가 완전히 그렇습니다. 미국 예, 영국 같은 경우에는 NHS 시스템이니까 물론 민간 의료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한 5% 정도는 있는데 95%가 공공이고 나머지 5%도 상당한 통제를 받는 그런 나라고요. 또 우리와 같이 NHI라 하죠.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로 운영하는 독일 같은 나라도 이 80 내지 90%가 공공에서 의료를 공급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뭐 의사들이 개인적으로 개업한다든지 의사 몇 사람이 이렇게 뭐 자본을 해서 병원을 하는 그런 많지가 않겠습니까? 하더라도 이제 공공에서 만들어주는 곳에다가 개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도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의원보다는 종합병원 같은 병원들급이죠. 예. 그러니까 병원은 사실 개인이 저 만들어서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공적인 역할이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주로 이제 큰 병원들 같은 경우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것은 저 대부분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든지 이거는 네. 나라마다 역사적인 경도가 다른 거죠. 네.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서 연합연방공화국으로 한 이런 데서는 지방정부의 상계 훨씬 많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10%밖에 안 되면은 좀 많이 늘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기에 이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라는 것을 대통령 공약으로 만들었고 또 4조 3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네. 그 국가 투입한다고 했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저 행정 단위로서 내려가고 나서는 아마 관련된 유사한 연구 영역만 20몇 번을 하고 시간을 다 끌고 돈 한 원도 안 썼어요. 아.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국가 예산을 절감했다고 나중에 예산처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뭐 후일담이 있는데 그건 예. 그나 말거나 하는 것이고 어쨌든 그 시기에 4조 3천억을 제대로 써가지고 예. 그 공공의료를 정상화시켜 놨으면 지금 진주호령 같은 사태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우리나라가 의료비 증가율이 굉장히 급속합니다. 예. 연간 28%씩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를 예. 하고 있는데 그런 증가율을 막는데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예.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 우리 이 진보적인 보건의료 정책 라인에서 주장했던 것은 마침 공공의료기관을 어떤 말하자면 이 저기 투자를 더 해서 예. 투자를 더 해서 첨단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넣고 이렇게 해서 뭐 경영력을 키우자 이런 이야기였다고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아주 네. 그 제가 그때는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 주무국장을 했으니까 예. 제가 그 보고서를 저 담당을 했거든요. 예. 한 8천여 페이지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했는데 네. 뭐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정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공공의료가 과연 비효율적이냐라는 네. 질문에 대해서 저는 명백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를 가지고 네. 예를 제가 한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네. 첫째, 우리나라의 의료보호 환자가
16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 환자, 보훈 대상자는 86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훈 환자나 의료급여 환자가 질병의 중증도가 다들 심각하거든요. 네. 일반 환자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료비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연령은 오히려 보훈 환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 마지막 전쟁이란 게 베트남 전쟁이 마지막이었고 네. 최근에 이제 네. 일부 들어가긴 했지만은 이라크 전 파병이라든지 이런 분 숫자가 아직 많지 않거든요. 전쟁에서 다치신 분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병의 중증도나 연령을 비교한다면 보훈 환자가 훨씬 더 심각하죠. 네. 그런데 160만 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연간 의료급여비, 의료보호비용을 국가 예산을 5조 원을 씁니다. 네. 그런데 그 반인 86만 명에 대해서 네. 그럼 2조 5천억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5천억밖에 안 씁니다. 네. 5,530억 원을 그 2012년 쓴 것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여기에 공공의료에 힘이 있는 겁니다. 네. 민간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의료, 또 과도한 진료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또 재원기관 같은 것도 아주 그 예를 들면 제가 그 우리나라 복지부의 국제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산진흥원에 있을 때 이 국립교통재활병원 설립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가보고 이렇게 세계 그 잘하는 병원들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이 국립자원하고 네. 다른 민간병원하고 비교만 해봐도 아주 재미난데요. 똑같은 그 뇌 손상 1급의 환자의 민간병원에서 평균 진료비가 2,458만 원입니다. 네. 그런데 국립자원은 550만 원, 20%밖에 안 됩니다. 오, 그리고 척추 손상 5배 차이가 나요. 예, 척추 손상 환자는 부상 2등급을 비교해봤더니 민간에서는 1,016만 원, 네. 근데 공공에서는 624만 원 이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재원기관이 하지마비가 11.4개월, 그 사지마비가 15.7개월인데 같은 질환돼서 하지마비는 2개월, 재원기관은 6개월밖에 안 되더라. 소위 말해서 그 평균 2.5 내지 3개월 정도니까 이게 뭐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고 5배, 8배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럼 혹시 그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혹시 아니면 또 그 헬스 아웃컴이라 해서 예. 재활 치료율인 예. 걸 비교해봤는데 오히려 예. 국립자원은 훨씬 더 높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 여기는 제대로 된 물리치료사, 또 재활치료사, 자급치료사 인원 숫자를 그 만들어 넣어주고 이분들이 하루에 그 치료할 수 있는 환자 숫자를 제한을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치료의 그 퀄리티가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그 국립재활원에 돈을 그 몇십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이분들이 그 중증 제가 와상노인 돼가지고 어린이 돼가지고 그 병실에 누워 있어서 평생을 그 의료비만 쓰면서 하는 것보다 이분이 빨리 저 재활돼서 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것이 훨씬 네.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이유 때문에 바로 국립재활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네. 실제로 해보니까 치료 효과가 현격의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절대 그 국공립으로 공공의료를 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라는 건 이미 증명이 되어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지난 사태는 우리나라의 그 공공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입원하고 싶어하고 칭찬받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국립암센터입니다. 아하. 여기 인력들이 대부분 이제 그 서울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주로 가서 근무하고 네. 또 치료율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국립암센터는 적자났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죠? 예. 왜 그랬느냐? 예, 왜 그랬느냐? 예, 이걸 제가 살펴봤더니 국립암센터는 전체 운영비의 22%를 네. 국가암관리사업비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립암센터에서 암 환자 등록 및 암 예방 사업, 또 암 조기 검진 사업, 또 암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 뭐 파견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것을 선도적으로 국가가 돈을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영 전체 운영비 22%를 국가 주니까 네. 적자는 고사하고 흑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네. 네. 그럼 똑같은 형태로 이것을 지방호소 오류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른 7개의 지방부서 오련에 적용시키면 이것도 재미난 연구가 2012년에 나온 연구가 있는데요. 거기 37국 중에 이제 33개 데이터를 네. 구할 수 있는 33개의 지방부서 오련의 공익적 역할에 따른 비용 분석 연구라고 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공공의료 사업팀에서 연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 결과 보면 아주 재미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돈은 안 되지만은 지역의 의료 안전망 일환으로서 필요한 과들 예를 들면 산부인과가 없으면 그 출산 분만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중환자실 없으면 그 이
그 지역에 생긴 중환자실을 외주로 이전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가족도 그렇지. 힘들고 본인도 힘들게 되는 거죠. 예. 또 신생아실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신생아 중환자실은 있고 없고 따라서 그 신생아의 생명이 좌우되는 이런 것들인데 그렇지. 그런 의료 안전망 시설에 들어가는 운영비 또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면 전체 진료비에 민간병원에 비해서 75%밖에 안 됩니다. 네. 28%가 손해보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비용 또 뭐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공공보건사업에 관련된 그 사업비와 인건비 요걸 다 해봤더니 33개 지방공사 의료원당 이 들어가는 저 공익적 역할을 따는 비용이 21억 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 33개 지방공사 의료원의 단기 순손실은 14억 원. 아. 소위 말해서 7억 원이 공익적 역할을 더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개별 저 병원으로 봐서는 손해지만은 그 지역으로 봐서는 7억 원씩 이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많은 적자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나라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익이네요. 예. 예. 그 실제로 우리가 저 말도 많고 다리도 많았던 이 보험자 직영병원 네. 이 일산에 가면 그 건강보험 저 직영 일산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일산병원이 그 일산에 있음으로써 일산의 백병원, 일산의 또 동국대 일산병원 이런 병원들이 수가가 MRI는 최소 뭐 14만 4천 원 또 PET는 100만 원까지 싸들한 겁니다. 아, 그거는 공공병원에서는 그쪽이 워낙 싸니까 예 아니 워낙 싼 게 아니고 측정 수가를 받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관행 수가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 연구를 이제 세 가지로 해봤는데 일산병원과 일산백병원 동국대 일산병원이라는 비슷한 규모의 일산 지역에 있는 병원과 비교 또 그 일산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이나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같은 서울 지역에 있는 병원과 비교 또 일산병원과 아주대병원이나 인하대병원이나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동급의 경기도 지역에 있는 지역의 병원의 비교 이런 걸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그 최소 저 3만 3천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싸더라. 그래서 저 건강보험공단이 이 관련된 수가를 이제 건강보험급여로 흡수할 때 이 저 측정 수가를 반영하고 했더니 국가적으로 1,100억의 이득이 남겠다. 예. 이런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여하튼 소위 말해서 이 공공병원에 있으면서 그 병원에 들어가는 적자라든지 네. 국가 지원은 조금 저 들어갈 수 있지만은 네. 그 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은 양질의료를 네.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네.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과연 손해 나는 것인지 네. 과연 우리 홍 지사님도 그 합리적인 그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 네. 이렇게 저는 한번 반영하고 싶습니다. 예, 이야기를 이제 자연히 자연스럽게 이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진주 의료원 그러면 이거 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우리 저 이상국 박사께서 만약 저 지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저 저는 그 홍 지사님 같이 폐업을 하든지 이렇게는 안 하죠. 아, 그럼 예, 어떻게, 오히려 어떻게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예, 예. 또 운영 개선을 하고 다양한 공익 사업을 부과를 함으로써 여기 지금 적자가 그 뭐 누적 적자가 64억인데 네. 단기 적자는 평균 한 저 14억 내지 21억 정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만큼 공공적인 사업을 더 해라. 그 행여 환자도 보고 의료급여 환자도 보고 또 그 진주 의료원 인근 지역에 이 진주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의 고위험 질환자들에 대한 건강관리사업, 건강진진사업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하게 하고 그런 것으로 이 진주어른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평가하게 한다면 진주어른은 더 이상 바로 그 순간부터 적자 병원이 아닌 거죠. 굉장히 고마운 지역에서 정말 효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병원이 되고 주민들의 자랑스러운 병원, 칭찬받는 병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쨌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예. 뭐 규모는 크게 뭐 시설은 크게 해놨는데 제대로 뭐 이용하는 저 도민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죽어 있는 병원이죠 지금은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죽어 있는 병원 인근 현 상태인데 네. 죽어가는 병원을 만든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아,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첫째 이렇게 그 수요 산정까지 안 하고 네. 또 수요 산정을 했으면 초기에 적자가 몇 년 동안 난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이제 운영 지원 계획도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식하게 그냥 그 모양 좋게 자기 임기 중에 테이프 커팅하면서 성과 내려고 했던 이 김태호 지사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먼저 네.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로 그 진주어른 없음으로써 네.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진주시 또 진양군
또 옆에 그 경남도 네. 이 전체적으로 그 일부 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이렇게 되도록 방치했던 복지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아. 각자가 조금씩 부담한다면 큰 돈도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1억 원이라면 3대 3대 3으로 네. 7억 원씩만 내면 이게 증산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도 못한다면 이건 홍 지사님의 정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진주 어려운의 폐업은 정답은 아니다. 아, 이거를 정당한 게 아닐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네. 무식하고 저 아주 좀 도백으로서 특히나 저 네.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네. 책임져야 될 그 네. 지사로서는 저는 길게 길게 예. 보고 이 공공병원을 역사 깊은 진주 어려운을 살려야 된다. 예.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뭐 들은 말씀을 다 기억할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